사거리 건너자마자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눈부셔. 안녕하세요, 보람 친구들. 사랑해요. 제가 방금 택시에서 내렸는데 또 택시를 탔어요. 저도요. 안녕하세요, 해바라기 친구들. 해바라기 친구들은 내 친구들이거든. 다정이가 이번에 브이로그를 또 찍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다정이랑 놀러 가는데 다정이도 같이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비슷한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에요. 다정이는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나고 지금 옆에서 알아서 멘탈 쳐주고 있습니다. 킹받네. 어쨌든 오늘은 다정이가 육아장이라고 매운 짬뽕집이 있는데 자주 가나봐요.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이죠. 네, 거기에 제가 뽑사리를 끼기로 했습니다. 신길동 짬뽕이랑 비슷하다고? 나는 신길동 짬뽕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 아 그래? 신길동 짬뽕이랑 비슷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반매운 반단계? 반단계? 맛도 있고 일단 한 단계 막 1단계 2단계 이런 거 있거든. 나는 반단계까지 먹어봤던 거 같아. 반단계 먹고 너는 위 안 아팠어? 아팠어. 나는 그럼 반단계 못 먹어. 나는 초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맵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이제 그 군만두 먹어야 되거든. 군만두? 그리고 햇반은 사가야 돼. 햇반도 사가? 사가야 돼. 밥 말아 먹으려면. 끝나고 이제 여주 아울렛을 가지요. 좋아요. 근데 오늘 오기로 한 기석 오빠가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저번에 그 글램핑 갔을 때 기석 오빠 한 3, 4시간 뒤에 왔나? 오늘도 기석 오빠가 역대급으로 잠을 자가지고 근데 여기 육아장이 3시까지래요. 오빠 기다리면 3시에 도착을 할 것 같아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돈은 오빠가 낼 거예요. 육아장. 육아장 도착. 영업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점심 11시부터 3시까지밖에 안 왔네요. 그리고 지금 공깃밥 품절 여기를 적으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1번 짬뽕 12,000원. 여기 진짜 짬뽕만 파는구나. 짬뽕이랑 만두. 맛있겠다. 배고프다. 너무 빈속이야. 단무지라도 먹어야 돼. 맛있어? 만두 빵이랑 매우니까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아 뜨거. 깜짝 놀랐네. 맛있네. 초기 단계. 이거는 반단계. 반단계, 반단계. 그렇게 막 엄청 차이가 커 보이진 않는데? 나 국물 하나 먹어봐. 오케이. 따끔하네, 따끔. 야, 초기 단계가 이 정도면. 오! 초기 시키길 잘했다. 둘 다 따끔해서 큰 차이를 아직 모르겠어. 먹다 보면 더 올라오겠지, 저거는? 나는 짬뽕이 면이랑 국물이랑 따로 먹는 거 싫어하거든. 얘 되게 맛이 잘 스며들어 있어. 국물이 적다.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길렀어요? 많이 잘랐더라. 보세요, 오빠 풀어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요.
알려주세요.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그, 그래. 스테파는. 아, 뜨거. 밥이랑 먹는 게 더 맵네. 밥 아래 매운 게 확 스며든다. 진짜 그냥 국물 떠먹는 것보다 밥 아래 스며든 국물이랑 떠먹는 게 더 매워. 와, 아찔해. 배불려. 배가 너무 불러요.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아. 여주 아울렛 와가지고 교육 둘러보고 있습니다. 사실 뭘 살 건 없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걸으면서 소화 좀 시키려고. 오늘 뭐 사고 싶은 게 있나요? 딱히 뭐 없는데 저 신발 사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게 없네요. 사고 싶은 게 있나요? 아니요. 선글라스도 하나 사보고 싶긴 한데 난 딱히 지금 필요한 게 없어. 필요한 거? 남자친구? 제발요. 나 신발 사고 싶은데. 아, 일단 올라가자. 어차피 다시 돌아가려고. 오케이. 결국 아무것도 못 샀다고. 그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줄만 섰어요, 저희. 줄 서고, 구경하고, 구경도 되게, 사다닥, 없어, 가자, 가자, 이러고 하고. 그냥 우리 맨날 줄 서고, 아, 시원하다. 줄 서고, 아, 시원하다, 이 정도? 들어가면, 아, 시원하다. 저희 이제 주차장 가야 되니까, 이거 다시 가야 되고. 30분까지 주차장이래요. 주차장? 응. 그냥 걸었다고 생각합시다. 아, 아이 쇼핑 하면서 지금 뭐야, 소화시켰잖아. 바람이 불면 앞머리도 사라져요. 맞아, 오늘 브이로그 찍으려 했는데 망했어요. 그냥 저는 그 언니 하는 것처럼 일주일 로그 해가지고 그냥 여기 왔다 이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둘렀다. 아, 뭘 하진 않았다. 알지, 근이지, 이렇게 살았다. 다정이가 오늘 옷 이쁘네요. 탱글탱글해요. 엉댕짝이 탱글탱글.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혹시 탕후루도? 다 탕후루도? 그럼 내가 선배 탕후루. 안창피해요? 아울렛 한복판에 안창피 하시냐고요? 너와 함께라면. 지금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이야 지금. 맞아. 춤춰줘 그러면. 그럼 내가 선배 마음에 탕. 아니 내가 참 창피하다 그러면. 진짜 별로다. 집이나 가자. 룰루. 여주 재밌었다. 룰루 하세요. 쿡쿡. 아, 뭐야? 아, 나이키 여기 있었네. 어? 잠깐 드릴까? 그럴까? 나이키는 참을 수 없지. 짠. 레깅스 운동복 그 상의 하나 샀어요. 저렴하길래. 이게 그렇게 유용하던 백이라면서요? 코스트코 가면 이런 백을 주잖아. 그런 것처럼 진짜 안 닳고 에코백만 휘뚜루마뚜루 좋아. 휘뚜루마뚜루. 이게 2,000원이에요. 제일 소형 작은 거 샀고요. 중형도 2,000원이더라. 아 그래? 근데 어차피 이거 크게, 더 크게 막 이 크기가 아니야? 귀엽긴 해. 짐 바리바리 많을 때 가지고 다니는 용. 그렇지요. 좋아요. 쇼핑 끝! 아예 쇼핑만 할 줄 알았는데 결국 뭘 사긴 하네요. 필요한 걸 저렴하게 사서 만족스러워. 갑시다. 빈지원 세계로. 빈지원 세계로. 이게 뭔 노래야? 갑시다. 어딘가야 지금? 여기 이쪽. 어? 저기에서 그리네.